아홉 개, 26명의 당원들이 활동하는 다문화 다국적 노래단이 있다는데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거 바로 선도 드라이버르에서 만나는 몬땅입니다. 몬땅 성원제에는 평범한 튜브도 있고 자극에서 육지까지 음반을 낸 가수도 있으며 혼대에서 잘 알려진 뮤지션도 있습니다. 세 번에 걸친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이들은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대부분 음악 활동 경험이 있거나 음악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번 북 콘서트에서는 몬땅 노래단이 각 나라의 음악을 재집하여 자신들의 스타일로 재창조한 곡, 대표 잔작곡, 익숙하고 잘 알려진 명곡 등을 다양한 하모니로 표현해낼 뿐만 아니라 공연 사이사이 당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생한 이야기와 에피소드 또한 분송해 재미를 더합니다. 일단 새로운 노래니까 새로운 노래 접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말은 안 통하는데 노래로 통한다는 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음악은 참 다양한 사람들을 묶어주는 하나의 언어구나라는 생각을 늘 해요. 이런 경우가 있을 때마다 의외로 청소년들 반응이 좋아서 저도 살짝 놀랐습니다. 여러 이주민 지원단체 학계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지지하고 응원하며 그 새로운 실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몬땅. 그들의 콘서트에 참여하는 모든 관객이 수동적이 아니라 이야기에 공감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시민기자 야마다였습니다. 신한은행 인천본부는 20일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마명 S-Way 말한피를 인천 승마힐링센터에 기증했습니다. 이날 기증된 S-Way는 5년생 은퇴한 경주마로 출전 당시 3회 우승과 1회 준우승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S-Way는 인천 승마힐링센터에서 6개월 동안 승마 조련을 받은 후 지체 장애아 및 정서 행동장애 아이들의 힐링 치료에 쓰입니다. 인천 승마 힐링센터는 지난해 한국 마사회가 회사의 특성을 살린 개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승마 힐링으로 불리는 재활 승마센터를 인천시에 오픈하고 운영 중인 곳입니다. 기증식에 참석한 김병호 본부장은 승마를 이용한 체육 증진 및 장애인 등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신한은행은 인천 지역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힐링센터 관계자는 이날 기증된 S-Way를 소외된 계층을 돕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잘 활용하고 더불어 인천 지역 사회를 위해 더 좋은 일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민트TV 뉴스 백진아입니다. 인천시는 도시균형 발전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2014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현장을 찾아 현장 여건을 확인하고 주민 의견도 청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현장 방문 두 번째로 연수구 농업마을과 청릉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지역 주민 60여 명이 나와 지역 발전을 위한 시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어 인천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014년 사업으로 선정된 농업마을은 북카페, 공동작업장 등 공동이용시설과 게스트하우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청릉마을은 마을회관 리모델링과 담장 허물기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재개발 사업 등 도시정비 사업에 필요한 도시정비기금도 올해 383억 원을 적립하는 등
지속적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계양구를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인천 지역 8개 구를 순회하며 실시됩니다. 인천시는 열악한 원도심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민트TV 뉴스 백진아입니다. 인천에 사는 누구나 스타입니다. 인천에 사는 누구나 주인공입니다. 2014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45개국 2만 3천여 명이 참가하는 최고 최대 규모의 아시아 경기대회. 인천에서 당신만의 아시아를 펼치십시오. Diversity shines here.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